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딥브레인 체인 기억하시나요? 이미 6년 동안 채굴되고 있던 GPU 채굴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영상에 미처 다루지 못한 DBC 프로젝트의 서비스 딥링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사실 그때 소개 이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서비스 소개가 DBC 프로젝트의 메인이 되어야겠더라고요. 바로 이 딥링크는 AI에 게임까지 묻었기 때문에 2024년에 메타를 관통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젤 투자 및 시리즈A 투자에서 무려 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VC 목록을 보면 사실 웹3 쪽에서 막 엄청 유명한 기업들은 많이 안 보이지만 고비벤처스, 하이콘스, 락벤처스 등의 VC와 글로벌 커뮤니티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최고의 하이브를 보여줬던 아이셔노드도 동일한 두 메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이 딥링크가 뭐하는 서비스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딥링크는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 크롬 원격과 같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미 많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위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격 프로그램의 경우 원격에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0km의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고객 타겟 자체를 게임을 즐기는 개인들로 잡았고 244Hz와 렉 없는 24시간 1ms의 레이턴시를 큰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코인을 많이 하다 보니 모바일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구글 크롬 원격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써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딥링크는 DAU 10만 명, MAU는 30만 명으로 이미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게임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웹2의 게임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딥링크의 가장 큰 가치는 이 딥링크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바로 이 게임 렌더링 스트리밍 클라우드 솔루션을 많은 B2B 영역인 인터넷 카페, e스포츠 호텔, AAA 게임 회사, 블록체인 게임 회사 등에 공급하여 이들에게 GPU 서버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투자 비용 절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쭉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낯익은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예전에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렸었던 그 엘뱅크 본사죠. 현재 이미 이 홀더 수는 13만 명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딥링크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끝나고 지금 조금 더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긴 한데 이 딥링크 서비스 자체를 NFT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네요. 네 이거 그럼 서비스를 NFT로 판다. 머리는 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기본 버전, 전문 버전, 팀 에디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버전마다 가격도 다르고 지원해주는 그런 화질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큰도 프리세일을 위한 KYC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 보니 2, 3분기에 상장한다는 코인이 바로 이 코인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그리고 다이얼 해보시길 바랍니다.